가나지문 보시죠. 입문지문, 가나지문. 선생님이 모의고사 만들 때이 내용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만들었는데 그대로 나왔네. 서양에서 인식론과 동양에서 인식론. 자, 둘다 우리가 가하고 나지문이 나오면 얘네들은 공통범주로 묶였다. 공통범주가 바로 암, 지식에 대한 인식론이다. 그런데 각각의 중심아제뿐만 아니라 각각의 여기서 글이 쓰여지는 구조와 여기에서의 구조는 동일하다. 동일하다는 건 여기서 뭘까? 이 지식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서로 대립적인 관점들을 드러낸다. 이런 이게 지식 인식이야와 아닌 것, 다른 것. 이것도 주자와 태계의 인식론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각각의 뭐가 서로 대비되는지, 대비되는 다른 부분을 상대적으로 찾아내라. 다른 부분을, 상대적인 부분을 찾아내라. 혹은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이 둘의 이 지식 인식론 이것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도 공통되는 내용이 없는지는, 공통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같이 읽어가면 더 좋다. 어렵게 낸다면 더 이들 간의 비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단순하게 문제를 쉽게 내려고 이들끼리의 비교, 이들끼리의 비교만 냈다. 수능은 안 그렇다. 서로 비교한다. 교육청이 때문에 약간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 거고, 내용은 좋은데 문제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수능보다는 수준이 낮다는 걸 언제나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쉽게 풀리네라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이것까지 고민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어쨌든 똑같은 방식으로 읽을게.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첫 문장, 첫 단락, 매 단락, 첫 문장 보고 예측하면서 상대적으로.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암,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지식을, 앎을, 근데다가 서구, 그리고 전통. 서구 나왔네, 전통 나왔네. 그러면 현대 철학은 다른가 봐, 앎이. 지식을, 땡땡, 정당화된 참인 믿음. 말부터, 첫 문장부터 어렵네. 그러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넘어가. 글이 풀어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가 이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뭐야? 전통 나왔으니 현대는 다를 거야. 이게 다르겠네? 땡땡이? 이렇게 되는 거야. 참인 믿음을, 참인, 설명하잖아.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잘못 썼네. 뭘 잘못 썼다는 거지? 갑자기 참인,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근데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하지만 뭐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게 빠졌네. 불충분하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을 지시라고 말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어쩌다 참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둘의 차이점, 어쩌다 참인 믿음을. 그럼 어쩌다의 반대로는 뭐냐면 충분한 그 참인 믿음,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만이 정당화된다. 그러면 어쩌다의 반대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참인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진짜 지식이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계속 전통 나와.
현대 나올 거야. 명제 피가 실제로 참이며. 그대로 또이 얘기지, 참. 또 믿어야 되겠지. 인식 주체 S가 그 피, 참인 명제를 믿고 있고. 그럼 이제 이거 나와야지. 충분한 이유. S는 피라는 그의 믿음에 대해서 정당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 계속 같은 말이야.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 S는 P라는 것을 안다고 할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 다시 정리하면 즉 앞에 계속 같은 말 반복이야. 전통에서의 안다. 전통 철학에서의 안다 이퀄 지식. 이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참이라는 명제 그거에 대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정당성, 충분한 근거,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없이 어쩌다가는 진짜 알미 아니다. 세 요소가 충족된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수 있다. 세 가지 요소. 그러면 됐어. 앞으로 전개될 내용. 이제 이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면 알미를 갖는다. 그럼 이제 안 봐도 이제 모르겠어. 빠트 하면서 현대 철학 나와서 이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한다.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앞에 첫 단락 핵심은 전통이라는 단어와 안다는 건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 논리 구조상 빠트, 현대에서는 예측함수를 그란 말이야. 문장 따라가지 말고. 현대, 암 지식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겠다. 까겠다.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문장 따라가지 말고 전체 구조. 첫 문장, 첫 단락에서 잡았으면, 예측을 했으면. 예측을 하고 제발 읽어라.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 다음 뭐가 나올지를. 그 다음에 어쨌든 A라고 했으니, 그럼 문제로 또 바로 가보는 거지. 자, 우리가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채우는 또 살짝 보기보다, 보기 안 보라는 건 아니야. 보기보다 뭐야? A를 바탕으로니 난 A를 먼저 가지고 갈 것이다. 지켜봐. 하는 대로 해봐. 안 보는 건 아니니까.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는데, 실제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 아까 짐은 그대로, 실제 교실에서 있었다. 그럼 명제 P가 실제 존재했고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거에 대한 뭐가 있고, 이게 참이지. 실제 명제 참,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아까 그대로 가면 돼, 사례로. 그거를 주체인 S가 P가 있다라는 걸 믿고, 믿을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을 때 안다는 거지. 실제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면 S가 P를 안다고 할수 있다. 무조건 틀렸네. 알려면 뭐가 된다고? 다시. 실제로 13개가 있고 13개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믿은 이유가 뭐뭐라고 말할 때 S가 P를 안다고 말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근데 이해했어? 너무 단순한 문제지,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거볼 필요 없죠. A를 토대로 하라면. 2번 봐.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S가 필요 안다고 할수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알수 없다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S가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믿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안다고 할수 없다. 했네. S가 P를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실 분필 개수가 실제로도 13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 맞지? 이것도 요소의 하나라는 거지. 개수가 13개 있어야 하는 실제 P, 참이라는 게 있어야 이 요소, 안다는 거에 요소 중에 하나잖아. 아는 거에 요소다라는 거잖아. 이걸 안다가 아니고.
교실 분필 개수가 13개라는 것을 S가 믿는다는 것만, 것만으로는 S가 필요한다고 할 수 없지. 것만은 안 되지. 믿는다, 13개 있어야 된다, 참, 그리고 그걸 믿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논리상 답은 1번이죠.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지. 두 가지로 틀렸어,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짐작했다는 건 아니지. 충분한 근거 이유가 아닌 거지. 정당성이 없는 거지. 여러모로 틀린 거지. 됐지? 자, 문제 푸는 순서. 그리고 누님이 말했듯이 내가 기출문제에서도 그 논리학 지문 풀 때도 이런 문장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논리학 지문 같으면 문장의 의미를 보지 마라. 그냥 구조를 보는 거야, 구조를. 그런 문장의 사례가 나오면 그냥 XX. 앞으로 많이 연습할 거야, 우리는. 기출문제 이런 걸로. 좀 그 거저 풀어야 되는 것도. 근데 괜히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워 보이잖아, 막. SP. 맨날 치환하는 거, AB 치환하는 것 뿐이고. 중요한 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이거잖아. 그리고 가나형이 나왔을 때는 가를 읽고 나서 바로 지문으로 가야 돼. 가만 물어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